지난 2013년 제주도에서 신접살림을 차린 가수 이효리 씨. 신혼집이 있는 속일리 땅값이 무려 5배가 뛰었다고요? 네. 저기 위치가 이제 에어 속일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 국제공항 있는 그쪽 근방입니다. 그 인근인데 이효리 씨가 당시 좀 기사를 봤더니 2013년에는 이제 평당 3.3제곱미터당 7만 원대 가격에 구입을 했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. 근데 네. 그때도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좀 빨리 집을 사야 되니까. 네. 근데 2015년 가격으로 보니까요, 이 지역에 지금 땅값이 평당 많게는 50만 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2년 반, 3년 사이 이게 몇 배입니까? 그 7만 원이 채 2년도 안 되니까 예, 거의 2년 만에 7배 정도가 오른 거고요. 물론 이건 최대치고요.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5배 정도가 한 2년 만에 올랐다. 그래서 지금 제주도 땅값의 열풍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. 제주도 땅값 효과입니까? 아니면 이효리 효과입니까? 그게 이제 두 개 겹친 것 같은데요. 네. 그 지역이 이제 일종의 연예인 마을로 지금 에어랩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이제 많은 전원주택 수요도 몰려오게 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 것 같고, 한켠에서는 그 밑에 지역은 또 중국인들이 사들어가고 있고, 그러니까 제주도 땅값이 뭐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불과 며칠 전에는 감정가가 364만 원인 땅이 제주도 땅이 8배가 넘는 뭐 3,050만 원에 낙찰이 됐다라는 기사도 읽었는데요. 제주도 땅 일각에서는 이미 오를 대로 다 올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. 더 오를 것이라라는 얘기도 있고,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땅값은 다 오른 것 같습니다. 다 오른 것 같아요. 다 오른 것 같다. 저는 많이 이제 여기서는 더 오르기 직전에 꽤 쉬어야 되고, 오른다 할지라도 3, 4년은 쉬어야 될 정도인데요. 연간 지금 제주도 전체 땅값이 연평균 상승률이 20%거든요. 그러니까 매년 한 지금 4년, 5년간 20%씩 올랐다는 건데, 아까 말한 그런 잘 나가는 지역들은 평균이 20%니까 연간 뭐 50%도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? 60%도. 네. 이 정도 올랐으면 일단 쉴 때는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뭐 땅값은 충분히 더 오를 여지가 있겠지만 제주도 사는 분에게 여쭤봤어요. 이 땅에 대해서 제주도 개념이 어떻게 되냐, 도민들의. 네. 옛날에는 이 어떤 이 구획이 없었답니다.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구획을 만들면서 자기 땅으로 많이 가져갔다고. 네. 이게 이제 중국 사람 손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, 이미 여의도 면적의 두 배 되는 땅을 중국인들이 사들이고 있죠. 그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, 글쎄요. 뭐 중국인들이 매입하더라도 지금 360만 원 하던 게 3,050만 원까지 10배 이상 튀었다. 이거는 상당한 버블이 있을 수도 있는 거 같아요. 상당한 버블이고 과열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? 네. 그 정도는? 그래, 네. 땅은 그래서 여기 좀 쉬었으면 좋겠고요. 중국인 얘기입니까? 예. 중국인과 국내 자본과 뭐 연예인 효과까지 다 합쳐가지고 땅값이 이렇게 올랐는데, 강남도 그렇고 역대 좀 이 지역들의 패턴을 보면은 땅값이 먼저 이렇게 오른 다음에는 그다음 아파트 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많은 또 자본들이 아 땅은 여기서 멈추고 이제 아파트 갈 것이다. 그래서 아파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, 실제로 제주도에 독특한 문화가 좀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이제 깔세라는 문화인데, 이제 제주도 지역은 뭐 전세 이런 게 없이 월세를 주로 하는데,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주고 연세, 예, 연세라고도 하고 뭐 속칭 깔세라고도 하는데, 네. 그거를 이제 달달이 까는 그런 거여서, 아마 지금부터 제주도는 뭐 아파트 이런 쪽 상가 쪽으로 이제 건물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아닌가라고, 이제 그렇게 이제 전형으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원희룡 지사께서 이 50만 달러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이 제도를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.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버블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있거든요. 제주도민이야 뭐 중국 사람들 유입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한국 경제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